서울내 택시운수 회사 155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가시범 장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은서울내 14개 택시운수 회사 155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장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사고 이후 급발진 위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페달 오인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10년간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346건이다. 그러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급발진 위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방안 중 하나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장착 대상은 서울 내 사고율이 높은 택시 운수회사로 선정했다. 장착된 페달 블랙박스는 야간 촬영, 음성 녹음이 가능하다. 운전자의 페달부 조작 및 차량 운행 상황 전반을 녹화한다. 공단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등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급발진 위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영상을 제공해 사고 입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급발진 위심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 등 자동차 제작사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